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코기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날 때부터 주어진 천운, 두 번째는 주변 환경에 대한 운,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세 가지 운을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네 장의 카드는 모두 식물과 관련된 카드예요. 가장 왼쪽부터 자작나무, 두 번째는 단델리온, 민들레라고 하죠. 세 번째는 유칼립투스, 네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피치, 벚꽃나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장의 이미지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자작나무 해석할게요. 우선 가장 먼저 제일 왼쪽이 질문자님의 타고난 운을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불을 상징하는 카드가 두 개가 나왔고 물을 상징하는 카드가 메인으로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보통 성격이 조금 급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에너지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시작하려고 하면 정말 푹 빠져서 하거나 또는 도중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하던 거를 끝마쳐야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불새와 용 모두 전투와 관련이 높은 동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사시면서 어쩔 수 없이 경쟁에 노출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경쟁률이 좀 높은 쪽을 준비하시거나 연애를 하실 때도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좀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대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경합되는 게 있죠. 대신에 백마탄 기사가 용을 컨트롤하고 있죠. 그래서 요 용 카드는 결혼이나 연애를 하실 때 질문자님 쪽에서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된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아래로 들어가 있는 모양새로 가게 되기는 할 거예요. 또한 성격도 급하고 추진력도 있는 편이라서 사시면서 약간은 리스크가 높은 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냥 내가 출근만 해도 월급이 오르고 승진할 수 있고 이런 일보다는 내가 나가서 뭔가를 따와야 되고 또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런 쪽에 일을 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불과 관련된 동물이 두 개가 나왔고 요 물 카드는 사업이나 영업에 관련된 카드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흐르는 쪽으로 가게 되는 운세가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좀 변동이 잦은 일을 하셨을 때 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요 두 번째 라인은 질문자님의 환경에 관한 운들인데요. 가장 먼저 메인으로 뽑으신 까마귀 카드는 낮과 밤을 동시에 상징하는 카드이면서도 화려하고 주목받는 게 있어요. 또한 요 뱀은 자신의 존재감이 너무나 커서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서 존재감을 가려야 할 만큼 숨겨진 가치와 가능성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애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질문자님 쪽으로 끌어당기는 기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사실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질문자님에게 접근하게 되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줘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연애를 하면 서로 주고받고 그 상대로 인해서 질문자님도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질문자님 거를 좀 빼앗아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뭔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약간은 조건이 별로다, 불만족스럽다 느끼는 상대를 만나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연인에 대한 복보다는 친구나 별로 안 친한 회사 동료나 학교 동기나 그런 좀 지인에 대한 복이 좋거든요. 근데 관계가 가까워지고 연인 관계가 됐을 때는 질문자님 쪽에서 좀 더 빠져나가는 게 있다. 대신에 요 정갈 카드는 돈과 관련된 횡재수를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 카드랑 더불어서 확률과 운에 좌우되는 사업 쪽에 일을 하시면 좋죠. 그리고 요 낮과 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시면서 뭔가 나는 멈춰 있는데 주변은 계속 돌아가고 분주하고 바뀌고 새로 또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오는데요. 되게 흐름이 빨리 돌아가는 업계 있잖아요. 새로 공부도 해야 되고 세대 교체도 활발하고 그런 쪽의 일로 계속 흘러가게 되실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좀 경직된 직장보다는 내가 계속 공부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그런 쪽의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사람에 대한 복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여기서도 메인 카드는 불이 나왔고요. 가장 밑에 있는 연어 카드는 계속 가르치고 말하고 이런 카드예요. 이게 정말 교육자를 의미하는 카드일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눈치채는 건 쉽거든요. 저 사람 표정을 보면 대충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질문자님 감정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꾸만 내가 내 감정을 말해주고 설명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컨대 연애를 하시더라도 정말 저 사람이 좋은데 뭔가 저 사람이 나를 100%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인생에 걸쳐서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요 불카드도 그렇고 박쥐카드도 겉으로 봤을 때는 속 안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기 전까지는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질문자님 스스로도 요 연어는 굉장히 지적인 카드예요. 지적이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좀 망가진 모습 보여줄 수 없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정말 헐렁한 모습, 어벙한 모습 같은 것들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타고나기를 누구를 만나더라도 100% 마음을 열어줄 수는 없어요. 또한 상대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 마음을 몰라줄 수밖에 없고요. 질문자님 또한 앞으로도 계속 나의 정말 진짜 내면을 드러낼 기회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넓고 얕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득은 별로 없지만 얕고 넓게 쌓아놨던 인간관계로부터 도움을 받는 운들은 괜찮거든요. 다만 연애를 할 때는 질문자님 쪽의 기운이 좀더 세서 웬만한 기운을 가진 사람 아니면 질문자님을 감당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질문자님이랑 오래 갈 사람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을 겉으로 보여주지 않고 약간은 무심한 듯하고 정이 없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의견 표현할 줄 알고 좀 똑똑하신 분들? 너무 망가지지 않고 어느 정도 보이는 것도 중시하시는 분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색깔은 어두운 청색, 다시 말하면 남색 계열이 되겠죠. 원래도 돈이 흘러오는 운세이지만 금전 운은 강하고 연애 운은 약하기 때문에 남색 물건을 가지고 다니시면 약한 부분을 좀더 보완해 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단델리온 민들레 카드 해석할게요. 요첫 번째 줄이 질문자님의 타고난 천운을 볼수 있는 카드들인데요. 가장 중앙에 있는 켄타우로스 카드는 전설 속의 동물이자 신비롭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질문자님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연에 가깝다, 확률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우연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운세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 취업이나 시험 같은 걸 보실 때
나는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또는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붙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확률적으로 좀 낮은 가능성을 끌어올려주는 운이 있어요. 대신에 약간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점을 보신다거나 또는 종교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요. 꼭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연성이 높아서 내가 예측했던 것과 다른 결과? 부정적인 걸 수도 있고 긍정적인 걸 수도 있겠죠? 응당 나와야 될 결과를 질문자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얻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메인으로 나온 강아지는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도는 들개를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인생을 사시면서 한 군데에 정착하기보다는 여기저기 이동하거나 하시는 일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좀더 높고요. 특히 요 켄타우로스 카드도 움직이고 변화하는 카드고 요 들개도 움직이고 변화하는 카드라서 나중에 국내를 넘어서 해외 쪽으로 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나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비둘기 카드는 뒤에 커다란 태양이 떠 있어요. 이게 천운의 마지막에 나왔다는 것은 어떤 시점을 지나면서 신변에 큰 변화를 맞게 된다는 거거든요. 보통은 사회 초년생에서 진정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서른 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30대 이후로 계속 운이 상승세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따뜻한 것들 있잖아요. 태양과 불 같은 것들을 가까이 하시는 게 좋고, 계시는 곳도 빛이 잘 들어오는 장소가 좋고요. 불과 관련된 연료를 태우는 석유화학 쪽이나 연료를 태우면서 나아가는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좀더 좋아요. 조금 변동성이 높아서 우연히 잘 되기도 하지만 우연히 상처받기도 하고 예기치 못하게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동하고 변화하고 돌아다니시는 게 좋아요. 정말 철없는 사람처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철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무사한 팔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다 해보고 사셔도 괜찮은 운세입니다. 두 번째 환경에 대한 운을 이어서 볼게요. 우선 개 카드와 물 카드가 모두 깊은 바닷속 심해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기운에 관련된 카드라서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책을 읽고 이런 일보다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감정을 읽어내는 쪽에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감이 좋은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타로 카드처럼 점을 배워보셔도 운을 닦기에 좋고요. 살면서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운이 필요한 경우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 행운 같은 것들이 따르게 되는 운세입니다. 운이 좋은 대신에 받은 만큼 그만큼 주변에 나눠줘야 더 많은 돈과 운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요 메인으로 뽑은 곰 카드는 되게 극과 극의 카드예요. 질문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성공과 실패가 확연하게 나뉘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어중간하게 잘하거나 그냥 대충대충 노력한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못할 수 있다. 거의 준비를 안한 것만큼의 결과를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뭔가를 이제 내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정말 화끈하게 확 지르거나 아예 단념하고 포기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요 물은 가만히 서 있으면 흐르는 대로 천천히 어디론가 가게 되지만 앞으로 열심히 나가려고 하면 자꾸 발이 묶인 것 같고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멀리 멀리 나가야 될 사람인데 주변의 환경이 조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 의욕이나 어떤 꿈이나 야망에 비해서 너무 뭔가 책임져야 할 것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또는 사람들이 너 어차피 그거 안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질문자님이 정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물을 뿌리치고 곰처럼 과감하게 발을 내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카드를 보면요. 메인으로 뽑은 벌 카드는 선물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신이 준 선물, 다시 말하면 재능이죠. 특히 영적인 재능, 사람의 심리를 관통하거나 또는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재능일 수가 있고요. 가장 메인인 재능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에 굉장히 공감하고 흡수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선물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선물인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들을 자꾸 손해보고 주변 사람들은 받기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질문자님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게 더 큰 운세거든요. 주변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평판이 괜찮은 편이에요. 일단 영리하고 자기들의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공감도 잘 해주는 것 같고 대화도 통한다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계속 결혼을 하시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면서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많다. 선물이 주어지는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정말 물질적으로 뭔가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조금은 철없어도 되는 인생이거든요.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사소하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냥 그대로 많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나비 카드는 거리적으로 좀 멀리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닿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외나 계시는 곳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이 잦은데 특히나 질문자님이 계시는 반경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여기저기 멀리 멀리 나가게 될 거고요. 연애에 있어서도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것처럼 여행지에 가서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새로운 장소, 낯선 장소에서 인연이 닿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싱글이시라면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최대한 멀리 나가시면 연애 운도 좀 보완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직업은 공부를 하는 일보다는 뭔가를 제조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쪽이 운이 더 강하고요. 뭔가를 노력해서 차곡차곡 얻는 운보다는 횡재나 우연에 좌지우지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또한 한 군데에 계시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이동을 조금 하게 되실 거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선물 카드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묶이고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조금은 무모하고 철없을지라도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칼립투스 카드 해석할게요. 가장 왼쪽에 세 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의 타고난 천운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요 중앙에 보시면 지구와 자연이 있고 크고 오래된 나무가 서 있습니다. 또한 요 밑에도 나무가 나왔죠.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 터를 잡게 되는 운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오래된 고목뿐만 아니라 작은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동시에 나왔다는 것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기보다는 유연하고 때로는 좀 귀가 얇을 수도 있다. 잘 휘어지고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특히나 양은 현명하고 풍요로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 좀 짜잘한 고난들 있잖아요. 여러 번의 실패를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딱 커다란 나무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짜잘짜잘한 실패는 있더라도 아예 한 번에 확 망하는 건 없어요. 또한 한 가지 일을 오래 할 수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치만 타고난 기운은 조금 약하고 여기저기 잘 휘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딧불은 되게 작고 사소한 존재인데 그림 안에서는 엄청나게 큰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예컨대 연애에 있어서는 결혼이 되거나 또는 계약관계, 뭔가 도장을 찍어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관계들을 많이 두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혼에 대한 운도 굉장히 좋고 어딘가에 묶이고 소속되는 게 괜찮은 분들이에요. 특히 요 파랑색 카드와 같이 나왔다는 것은 좀 공식적인 관계,
회사에 속해 있거나 또는 관청에 속해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운세에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는 운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은 사이클이 1년 주기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론가 이동하고 싶거나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으시더라도 1년 단위로 끊어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예컨대 어떤 직장을 6개월 정도 다녔는데 나오고 싶다. 그래도 1년 정도는 만들어놓고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게 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연초에 뭔가를 하거나 또는 연말에 뭔가를 시작하는 것들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요 눈 속에 있는 여우는 미련도 많고 후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으면 잘 됐겠다. 또는 이미 끊어진 관계인데 아 그때 다르게 말했으면 지금 옆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하게 되실 수가 있는데 멘탈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앞으로도 단칼에 뭔가를 잊어버리거나 무 자르듯이 딱딱딱 끊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도 내 생각보다는 주변의 조언들을 많이 따르시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바로 옆에서 나를 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세 장의 카드를 보면 코끼리와 소 모두 정말 존재감이 크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존재잖아요. 이게 인복에 나왔을 때는 커다란 귀인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코끼리는 주인을 보호해주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보듬어주고 또는 보호해주는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조직에 있어서 리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끌어주고 싶다. 저 사람은 조금만 챙겨주면 잘할 것 같다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 분들이 챙겨주고 싶어 하고 약간 여리게 보는 것도 있어요. 연애를 하시더라도 질문자님보다 조금 더 기운이 센 분을 만나게 되실 거고요. 그 안에서 질문자님이 편안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결혼을 하실 때도 질문자님보다 조건이 조금 더 괜찮은 쪽의 사람을 만나게 되실 거고요. 근데 요 아래에 불사조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질문자님 스스로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인맥인데 접근을 막아버려서 아예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괜히 벽치고 또 아닌 척 하다가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질문자님이 조금 예민할 수 있고 민감할 수가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요. 일단은 질문자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보다도 질문자님을 응원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것들, 명예와 관련된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분들의 인복은 보통 인복이 아니라 정말 크게 크게 들어오는 인복이거든요. 내가 다치고 상처받지 않게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인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마음에 있는 요 조그만한 불만 관리를 잘 하시면 평생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은 옆에 두길 잘했다, 은인이다 하는 분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정리하자면 내면의 건강, 멘탈적인 부분은 조금 약하지만 한 군데에 정착하게 되는 속성은 강하고요. 관운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세 장의 카드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곳이 크게 나쁘지 않으시다면 웬만하면 오래 버티시는 게 좋고 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1년 단위로 끊어가면서 이동하시는 게 좋고요. 연말 또는 연초에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최적의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인복, 살면서 정말 은인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다. 연애에 있어서는 약간 질문자님이 끌려간다는 느낌 또는 상대방의 기운이 좀 더 강하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쪽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고 질문자님도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미련이나 후회가 남을 수 있는데 코끼리를 상징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흰 색깔의 물건들을 옆에 두시면 지문자님의 기운이 약한 것들을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벚꽃나무 카드 해석할게요.
가장 먼저 왼쪽에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요 도마뱀은 작은 횡재를 나타내는 카드고 메인으로 뽑으신 검정색 말 카드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특히 이런 분들이 보통 멘탈이 은근 강해서 일단 조금 하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좋거든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실수했다 하는 경우에 정말 좌절하고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운들이 있어요. 특히 마지막 잉어 카드가 나왔죠. 재물에 대한 운이 가장 좋고요. 배우자, 자식에 대한, 가정에 대한 운이 가장 좋아요. 특히 배우자나 연애를 하실 때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건강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배우자분의 건강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중간에 나온 도마뱀은 황량한 겨울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좀 더 활발하다, 겨울에 뭔가를 시작하셨을 때 따라오는 운도 좀 더 강렬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들 있잖아요. 새벽 시간에 뭔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세 장의 카드를 보시면 중간에 잠자리 카드가 나왔는데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잠자리죠. 요 카드는 정말 질문자님의 존재감? 질문자님의 개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어느 조직에 들어가거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 고집이 있다? 또는 내가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귀가 얇거나 또는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지만 다소 작은 일에 금방금방 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닌데 내가 그냥 어떤 회사를 버리거나 사람을 버리거나 질문자님이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고요. 요 사람 자체가 크게 그려진 그림이 중앙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에 대한 인정 욕구?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이라는 걸 상징하거든요. 이 조직에서는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좀 나설 수 있는 연예계, 정치 이런 쪽이 정말 잘 맞는 분들이죠. 자신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해 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요 가장 밑에 물이 하나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행으로 보지만 유럽에서는 물, 불, 바람, 땅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은 가장 유연하고 자유로운 원소이기도 해요.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나는 한가한데 주변은 되게 바쁘다. 뭔가 한량처럼 흘러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쉬시고 싶을 때 쉬실 수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 하는 거, 질리는 일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변동이 잦은 쪽으로 가게 되는 흐름이 있고요. 대신에 나와 주변이 좀 분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바쁠 때 똑같이 으쌰으쌰하고 바쁜 게 아니라 남들 일할 때 나는 놀고 또 내가 바쁠 때는 남들이 한가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앞으로도 여러 번 받게 되실 거고요. 질문자님 스스로 버티는 힘이 강해서 굳이 주변 흐름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조금 늦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천천히 해보셔도 괜찮고요. 남들 취직해서 일할 동안에 나는 조금 놀면서 시간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랑 다른 흐름으로 가는 인생이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잉어, 재물운이 좋다는 카드가 나왔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요 마지막 세 장의 카드를 같이 해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요 고래 카드는 내가 태어난 곳, 고향, 유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자꾸 회귀하려는 운세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되고 연애를 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계속 비슷한 하나의 패턴으로 가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또는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의 육아 방식 또는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또는 좋은 기억들이 지금 현재의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계속 같은 이유로 누군가와 싸운다 또는 관계가 끊어진다 라고 하시면 그 원인은 정말 아주 먼 과거 질문자님이 자라나면서 느꼈던 감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 팔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넓거나 또는 어떠한 산업에 있어서 아는 게 많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을 끌어주는 게 있어요. 주변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물어보고 따라가보고 하세요. 분명히 얻을 게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일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질문자님이 물려받을 수도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먼저 질문자님을 끌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다만 요 백조 카드는 연애 또는 친구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간 질문자님이 실망하실 수 있는 카드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크게 흥미를 느끼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친하게 지내고 싶지 깊숙하게 들어갈수록 뭔가 실망하는 부분도 늘어나게 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귀찮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아까 잘나가는 사람이 끌어주는 운도 있다고 했지만 연애 같은 거에 있어서는 겉모습이 좀 외모도 괜찮고 또는 옷을 잘 입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만나게 되실 건데 막상 만나보면 실망하게 될 수가 있다.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 상대를 보실 때는 외적인 것들은 조금 버리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그 안에 인품이 좋고 실속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실 거고 눈을 즐겁게 해주는 외모가 괜찮은 사람들이 질문자님 곁을 스쳐가게 돼요. 연애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결혼을 하실 때는 외모를 조금 덜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리하자면 금전 쪽의 운, 배우자 그리고 자식에 대한 운이 가장 좋고요. 다만 자신을 조금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들이 금방금방 질린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어릴 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어떠한 감정이 아직도 질문자님의 발목을 묶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고요. 질문자님 스스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요. 나는 한 군데에 정착하기 싫다, 새로운 일들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남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하는 일 또는 12월에 뭔가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질문자님께서 한 가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되신다면 초록색 물건을 옆에 두시면 질문자님의 좀 분산된 관심들, 쉽게 흥미가 떨어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